휘리릭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가래떡이고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야채 어느 것이든 상관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돼요. 집에 드시다 남은 파스타 소스나 이렇게 시판되는 파스타 소스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없으시면 토마토 케첩이나 간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먼저 이거를 따실 때잘안 따지죠? 잘안 따지면 이게 공기에 압력이 차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엎으셔가지고 이런 칼 같은 거 있죠? 이걸로 이렇게 넣고 살짝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뚜껑에서 약간 피식하는 소리가 조금 약간 나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 준비해 볼게요. 먼저 야채부터 썰어 볼게요. 이렇게 작게 썰으면 됩니다. 거의 다지는 것보다 조금 더 굵고요. 이렇게 작게. 자, 빨간색. 파프리카 사시면은 이렇게 삼색이 들어있죠. 세 가지 색깔. 빨간 거, 노란 거, 주황색. 그래서 이것도 쓰다가 조금 조금씩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양파 조금만요. 비닐 떡볶이는 야채는 거의 익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야채가 거의 익을 틈 없이 완성되기 때문에 생걸로도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쓰시면 좋거든요. 야채 준비 다 됐고요. 비리리 떡볶이는 한입 크기로 동글동글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모양으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한입 크기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떡은 밀가루 떡이든 또 이렇게 쌀떡이든 또 상관이 없어요. 쌀떡을 쓰셔도 되고 밀가루 떡을 쓰셔도 되고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떡볶이를 하려면은요, 먼저 여기는 물이 소주잔에 물한 컵이 필요해요. 이게 떡이 좀 굳었거든요. 이 떡을 좀 말랑하게 익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스를 넣어야지 소스가 안 타거든요. 안 그러면 소스로만 이 떡을 말랑하게 만들려면 타요, 이게. 뚜껑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낮춰줘요. 불을 약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떡이 좀 굵어서 조금 말랑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불을 낮춰서 조금 기다려주겠습니다. 조금 지금 말랑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불은 계속 낮춰진 상태예요. 불 너무 세게 하면 양념도 타고 물도 줄고 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몇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양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넣으면 돼요. 저는 오늘 크림이 섞여 있는 소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주고요. 저 야채도 파하고 양파는 먼저 다 넣어주고요. 파프리카는 조금만 위에 장식할 거 남겨놓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볶아줄게요. 이게 파스타 소스가 없으시면 케첩하고 올리고당이랑 그리고 진간장 조금 섞어서 간을 하면 돼요. 여기다 넣고. 이제 양념이 들어가니까 불이 낮으니까 조금 이게 끓는 게 멈췄는데 그러면 불을 다시 키워주고 다시 강불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끓어오르면은 불을 또 낮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개 드셔보시고 내 입에 맞다 싶으시면 이제 이게 약간 끓어오르면서 야채 살짝 익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면 돼요. 끄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치즈를 뿌려야 되는데요. 치즈를 뿌리려면 여기서 집에서 바로 드실 때는 여기다 치즈를 뿌리고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바로 드시기 좋거든요. 근데 치즈를 뿌려놓은 거는 단점은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플레이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담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보여드리려고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소스 좀더 얹고. 자, 치즈. 이게 모짜렐라거든요.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진 모짜렐라입니다. 이게 눈꽃치즈라고 해서 모짜렐라 치즈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에도 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불을 다시 아주 약하게 켭니다. 치즈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파프리카도 좀 뿌려주고요. 여기에도 좀 뿌려주고. 파슬리 가루거든요. 파슬리 가루를 조금 살짝 뿌려줍니다. 쪽파 다지셔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덮고 치즈만 녹이겠습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치즈만 녹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됐거든요. 자, 이건 후라이팬에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겁니다. 후라이팬에 한 거는요, 그냥 내가 바로 먹기 좋고요. 이걸 담으면, 옮겨 담으면 치즈가 흐트러져서 모양이 예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들 친구가 놀러 오거나 누가 왔을 때 예쁘게 담아서 플레이팅 하고 싶을 때는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녹이는 게 예쁩니다. 자, 어느 것이든 맛은 똑같죠. 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죠. 자, 이거는 후라이팬이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짠!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치즈 그라탕이나 치즈 같은 거 드시고 나면 접시에 치즈가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 설거지하기 힘들죠? 설거지 하다 보면 수세미에 그 치즈가 도로 붙기도 하고 뜨거운 물또 넣어서 하면 치즈가 녹아서 오히려 더 끈적거릴 때도 많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담가 놓으세요. 한참. 아침에 먹었으면 점심때까지 그렇게 담가 놓으시면 치즈가 불러져서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설거지하시면 돼요.